솔로 1집에 나올 때 바비의 나이는 겨우 만 17이었죠? 악마의 재능이 점차 농이 꺼가는 시기였어요. 그간 바비는 마약을 하고 여자를 끼고 그래서 애를 낳기도 하는 등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속도의 정점이 바로 솔로 2집 Don't Be Cruel인데 바비는 음악적으로도 완벽한 문제아로 전향하고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면서 세상에 빅엿을 날리게 돼요. 이 앨범의 프로듀싱을 맡은 인물이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베이비 페이스와 LA 리디였습니다. 이 둘의 명성은 그냥 전설 그 자체, 90년대 팝을 대표하는 인물들인데 그 전설의 시작점이 바로 이 앨범이었다고 봐도 좋아요. 이 앨범에서 그들이 보여준 접근법은 바로 뉴잭 스윙. 이거는 바비 특유의 악마 같은 재능이 너무나 빛나는 그런 장르였어요. 자, 바비는 노래를 해요. 근데 옛날부터 랩도 곧 잘했죠? My girl's the best and that's no lie. She tells me that I'm her only guy. 게다가 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별명이 무대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완전체 힙합과 R&B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적임자였다는 겁니다. 바비는 장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실제로 바비의 별명 중에 킹 오브 R&B라는 게 있는데 바비가 R&B 음악도 클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바비를 완전히 정의하는 노래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My Flower 같아요. 여기서 바비는 너네들이 내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내 삶을 결정하는 건 나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비가 스스로 인정했던 게 이 곡은 뉴 에디션을 나오고 내 커리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어떤 선언과도 같았다고. 이게 사실 베이비 페이스와 LA 리드와의 작업에 부족함을 느낀 바비가 테디 라일리를 찾아가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거든요. 테디 라일리, 이분은 아예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만든 그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오줌을 지리시곤 하는데 바비가 자기의 그루브를 들려주면 테디가 거기에 맞춰서 드럼 비트를 붙였던 거죠. 그렇게 서로 맞춰나가면서 My Prerogative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비 인생 첫 번째 빌보드 1위 곡이 되고 그 뒤에도 쭉 바비를 상징하는 곡이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 곡을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테디 라일리와 협업한 데에는 뭐 이 곡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리메이크한 것도 유명하죠. Everybody's talking all this stuff about me. That's my prerogative. 언론에 지긋지긋하게 시달리는 가수들이 하나같이 이 곡을 좋아하는 걸 보면 이게 우연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 바비 브라운은 그 시절 뉴잭 스윙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 뉴잭 스윙을 하던 가수들은 거진 다 바비 브라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현진영이나 듀스 같은 분들, 그리고 초기에 서태지와 아이들도 그랬고요. 아무튼 이 정도 파급력을 지니다 보니까 판매량도 미친 수준입니다. 뉴 에디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버렸는데 이 앨범의 흥행은 단 한마디로 1989년 가장 많이 팔린 앨범. 바비는 여기저기 자신의 악명을 떨치고 다니죠. 가는 곳마다 적나라한 몸놀림을 선보이면서 예술과 외설의 경계선을 넘나들어요. Where's my car at?
레전드 썰 중 하나로 공연 도중에 공연 음란주를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자 관객을 올려놓고 앞에서 이제 흔들다가 경찰관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1시간 뒤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서 다시 공연하고, 하지만 바비는 멈추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특권이니까. 실제로 욜로라는 말을 여기서 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서전에서 밝힌 건데,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워왔대요. 자기는 8살 때쯤부터 성관계를 배웠고 자기 형의 방에 있는 빨간 비디오를 봐왔다고. 섹스는 자신에게 있어서 감정 표현의 어떤 수단이었다고 하죠. 수많은 뮤지션이 평가하는 바비를 요약하면, 이 사람은 R&B 가수인데 힙합 가수 같기도 했고, 또 스피릿은 완전히 락스타였어요. 대중들이 뉴 에디션 시절과 정반대의 매력에 오히려 반전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고스트버스터즈2의 OST를 부르면서 인기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는 글렌 메레이로스 노래에 피처링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요. 이 곡의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글렌 메레이로스 이야기를 다룰 때도 한번 했었죠. 발라드 하고 싶던 글렌이 음반사의 핍박에 못 이겨서 당대 최고인 바비 브라운과 댄스 듀엣을 했어요. 글렌은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이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면서 교사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먼 미래에 바비 브라운을 회상하길, 사실 자기는 바비랑 일부러 거리를 좀 뒀다고 해요. 바비가 사는 방식이 자신이랑 맞지 않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는데, 바비는 실제로 만나면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마약이 들어가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였어요. 자, 글렌은 이런 이유로 바비를 피했죠. 하지만 이런 바비에게 먼저 접근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휘트니 휴스턴이었어요. 휘트니와 바비는 흑인 음악 시상식인 소울 트레인 뮤직 어워드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트니는 계속 앞자리에 앉은 바비의 뒤통수를 치고, 바비는 스팀이 돌아서 휘트니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요. Is this an award show? Are you all ready to party? I see nothing wrong. 그리고 공연하다가 바비가 벗어던진 자켓을 휘트니가 주워주고, 이거 내가 가져도 되냐고 물었대요. 이렇게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죠. 나중에는 바비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휘트니의 대답은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고요. 그 휘트니 다큐에서도 나왔듯이, 휘트니는 흑인들한테 야유를 받은 반면에 바비는 인생 자체가 모든 흑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트니가 그런 면에 끌렸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바비 입장에서도 그랬어요. 바비가 당시 생각하는 휘트니는 흑인 여자로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 오직 극소수의 백인 스타만이 휘트니의 명성에 범접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opposite attract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이 연애는 당연히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옵니다. 공주와 망나니?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랑의 여파는 아직까지도 여전해서 바비 브라운 자서전도 절반이 휘트니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음악으로도 할 얘기 차고 넘치는 사람이 남과 엮인 사생활로 이렇게 책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연애 초기에 둘은 스케줄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죠. 휘트니는 앨범, 바비는 투어. 이때 휘트니가 작업한 게 바로 자신의 3집 I'm Your Baby Tonight입니다. 이전의 바비 앨범과 마찬가지로 이 앨범도 베이비 페이스와 LA 리드가 프로듀싱을 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992년 둘은 결혼식을 올리는데, 1992년은 영화 보디가드가 나온 때 아닙니까? 자기 부인 휘트니는 인기가 하늘을 뚫고 바비도 같은 해 후속작을 발표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둘은 꽃길만 걸을 듯 했죠. 하지만 바비는 결혼하고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했고, 이는 결국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고 맙니다.